테슬라 차량의 펌웨어 2021.36 버전이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먼저 모바일 앱 개선 사항에 보면 지금까지 충전 전류 같은 거 혹은 출발 예약 같은 거는 차량에서만 설정이 가능했거든요. 이제 테슬라 앱에서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32A 전류로 충전되고 있습니다. 보통 32A로 두 개 되어 있는데요. 이 전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충전 전류를. 이렇게 하면 충전 속도가 떨어집니다. 32A에서 16A로 절반으로 전류량을 줄이면 충전 속도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할 때는 이 충전 전류를 설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충전을 물려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충전을 계속 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실제 하는 거죠. 속도를 낮추면. 그래서 집에서 귀찮으니까 그냥 앱 열어서 충전 전류를 낮춰주면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충전을 계속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낮추게 되면 뭐 스물 몇 시간 걸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사실 공용 완속 충전기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그거는 올바른 매너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월 커넥터 같은 걸 설치하셨다면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단독으로 쓰는 월 커넥터는 사실 여기 전류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이 이따가 보여드리는 이 충전 예약 기능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도 모바일 커넥터로 충전을 할 때 그럴 때는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을 하는 곳의 전력 상황이 별로 여의치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기 설비가 많이 낡았다거나 전선이 너무 얇다거나 뭐 그런 콘센트에 꽂아서 모바일 커넥터를 꽂아서 충전을 하는 경우에 잘못하면은 차단기가 내려갈 수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전선에 불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3kW 충전 속도를 뽑지 않고 뭐 2kW, 1kW 정도로 속도를 낮춰서 안전하게 충전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용 완속 충전기에서는 굳이 전류량을 줄여서 속도를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차에서만 이 충전 전류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테슬라 앱에서도 가능해졌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예약 메뉴를 보게 되면은 출발과 충전이 있고요. 출발을 오전 8시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프리컨디셔닝을 해놓으면 추운 겨울날 차량 실내를 미리 덮여놓고 그리고 배터리도 예열시켜서 회생제동 같은 게 제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8시로 설정을 하면 아마도 차가 뭐 7시쯤부터 깨어나서 혹은 6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부터 히터를 틀고 배터리를 덮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 그리고 전체 줄을 할 것인지 주말을 뺀 평일날만 할 것인지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부하 시간 충전은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 요금제도 마찬가지지만 심야 전력이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충전을 하고 싶으면 이걸 켜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하 종료 시간을 오전 6시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심야 전력이 종료되는 시간이 오전 6시면 오전 6시까지 충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알아서 적절하게 충전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두게 되면은 아침에 내가 오전 8시에 출발을 할 건데 그 전까지 차를 덮여놓고 배터리도 덮여놓고 그리고 평일날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부하 시간 충전은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게 하고 저부하 시간은 6시에 종료된다. 그러니까 6시 이전까지 충전이 종료될 수 있도록 알아서 충전량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충전만 이렇게 별도로 예약할 수도 있는데요. 충전 예약을 활성화 이렇게 해놓으면 충전 시작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오후 11시부터 심야 전력 시간대이니까요. 이렇게 오후 11시로 설정을 해놓으면 매일매일 충전을 할 때 저녁 11시에 충전이 자동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출발 예약이나 충전 예약은 사실 단독으로 사용하는 월 커넥터를 가지고 계신 분만 유용한 기능이고요. 그 외에 공용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혼자서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분들도 충전을 하셔야 되니까요. 다음에 자동 주차는 기존에는 차량이 자동 주차를 할 때 초음파 센서만 이용을 해서 주차 자리를 식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둥이나 차량 사이만 주차 공간으로 인식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차선을 카메라가 읽어서 그러니까 자동 주차에 이제 드디어 카메라가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주차장인데요. 주차 공간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우로 주차 구역은 꽤 많이 있는데요. 네, 왼쪽에 방금 하나 나왔다가 다시 사라졌고요. 지금 왼쪽 오른쪽이 다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주차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쯤에서 한번 해보죠. 기어를 R로 변경하고 시작. 지금 주차하려고 하는 자리가 저 주차되는 차 바로 옆이 아니고 한 칸 건너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런 자리는 주차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초음파 센서 외에도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 라인 그려진 걸 보고 주차 공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차하고 한 칸 띄어서 주차를 잘 하고 있죠. 네, 뒤에 지금 그 나무가 심어진 데 정확하게 딱 그 앞에 가서 잘 끝냈습니다. 네, 왼쪽 공간이 하나 떴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해보죠. 기어를 R로 변경하고 시작. 여기도 오른쪽 뒤에 장애물이 있죠? 네, 완료. 카메라를 사용해서 주차 공간을 인식하는 건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과연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던가 이런 거를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오른쪽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보이잖아요. 여기는 주차 구역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오른쪽에 하나 떴습니다. 보죠. 아, 이거 장애인 주차 구역일 것 같은데요. 시작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나. 여긴 장애인 아니고 여성 주차 구역인데요.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죠, 사실. 지금 오른쪽이 전부 다 주차 구역이니까 계속해서 주차 구역이 조금씩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주차 칸은 다 인식은 하는 것 같아요. 멀어지면 또 그 다음 거, 멀어지면 또 그 다음 거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전혀 하나도 인식 못하던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차량들이 많은 곳에 빈칸에 주차하는 게 더 어렵죠.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과 차량 사이에 두 칸이 비어 있는데, 그 중에 네, 앞에도 차가 있고, 훨씬 어렵죠. 주변에 주차된 차들이 많은 경우에.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또 저기 차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나가야. 네. 어떻게 할까요? 오, 이렇게? 이제 돌려야지. 확 꺾어요. 네, 확 꺾어요. 앞으로 한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떻게? 그래도 끝내긴 끝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웬만큼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답답해서 자동 주차 기능을 아직은 그렇게 편리하게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해버리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기다리셨던 스포티파이가 드디어 기본으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탑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음악을 듣는 방법이 여기 라디오, 그 다음에 전화를 선택해서 내 전화기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튜닝 인터넷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고, 이제 하나가 더 추가돼서 스포티파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본인이 전혀 듣지 않는 서비스가 있다면 여기 설정해서 꺼줄 수 있습니다. 튜닝은 워낙 음질도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안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끄게 되면 이제 이 세 가지 서비스만 이용을 하게 되고, 여기에 튜닝 자체가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하게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프리미엄 계정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3개월 무료라고 하니까 일단 몇 달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해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맨 처음 스포티파이를 실행을 하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뜰 겁니다. 거기에서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셔야 음악을 듣던 본인의 다른 기기와 이렇게 연동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본 내장된 스트리밍 서비스다 보니까 조작하기가 훨씬 편리하고요. 또 스포티파이는 특히 큐레이션을 잘 해주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장르 무드에도 여러 가지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생 목록을 제공해주고 홈에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추어서 처음에 가입할 때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평소에 듣던 음악들 여기에 좋아요 같은 걸 눌러주면 본인의 취향이 반영이 되니까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구독하는 분들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도 구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때그때 와이파이를 연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추운 날씨 개선사항에는 비가 올 때 와이퍼의 속도가 속도와 관계없이 작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속도가 빠를 때는 와이퍼 속도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저속에서는 와이퍼 속도도 좀 더 느리게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4개의 게임이 새롭게 추가가 됐네요. 스카이포스라는 게임 화면을 키울 수도 있고요. 네,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벌써 시작했네. 총을 자동으로 쏘나봐요?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건가? 한글화도 돼 있어요. 꺼져. 이거 피해야 되는 거군요. 오. 매우 단순한 조작이 요구되는 게임이네요. 배틀러 오브 폴리토피아 멀티플레이 게임인데요. 이건 한글어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네. 네, 아무튼 뭐 이런 게임이고. 다음은 캣 퀘스트. 오, 이건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는 게임이네요. 솔리테어, 유명한 솔리테어 카드 게임이 추가가 됐고. 네, 이건 한글로 나오네요. 테슬라 로고가 박힌 카드고. 네, 게임들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스포티파이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또 카메라를 이용해서 비전 인식으로 자동주차를 하는 기능이 추가됐고, 또 새로운 게임들이 네 가지가 들어왔고, 또 원격으로 테슬라 앱에서 충전 전류, 그리고 출발 예약, 충전 예약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오랜만에 있었던 업데이트인 만큼 좋은 기능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